박병탁 씨가 얼마 전에 진짜 사나이에서 충격적인 개인기 아기춤. 이게 뭐예요? 대체 어떻게 이런 춤을 하게 된 거예요?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서 잃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. 예, 그 순수함. 아, 메시지인가 이것도? 예. 네. 지인의 아이가 동영상을 이제 보냈어요. 그 아이의 모습이 춤을 추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. 아하. 이렇게 행복한 춤이 없었던 거예요. 뭐. 진짜. 예, 내가 잊고 있었구나. 아하. 그래서 그 춤을 연습하기, 연마하기 시작했어요. 누굴 보여주려고? 예? 누굴 보여주려고? 저 혼자 행복하려고. 아, 혼자. 네, 집에서. 혼자. 아, 행복해요? 예, 예. 아, 너무 행복해. 집에서 혼자. 행복해. 진짜. 지금도 뭐 아침에 일어나면은 뭐. 아, 그러니까 도라에몽 티셔츠 입고. 아주 행복하겠네. 그 저기 애기 춤이 뚜찌빠찌 뽀찌예요? 아, 뚜찌빠찌 뽀찌. 뽀찌는 딴 거잖아. 딴 거야? 뚜찌빠찌 뽀찌는? 미니언들의 노래들입니다. 예, 노래. 이거 이게 무도회에서 처음 했던 거죠? 뚜찌빠찌 뽀찌. 엄양뼈찌 빼, 뽀까 빼. 뚜찌빠찌, 뚜찌빠찌 뽀찌. 애가 한 거죠, 아기 춤. 예, 일어나서, 일어나서. 이게 근데. 그럼 진사에서 그저 내용만에서 한 거예요? 예, 예, 예. 아기 장기장으로 했는데 여기 교관이 식사인데 할 게 없어서 아마 배우 최초로 예, 춤 두 개를 히트시킨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. 나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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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
네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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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
예. 정말 대단하십니다. 트와이스가 아, 좋아하네. 그러니까 이것이 중요한 게 메시지. 제가 진짜 좋아해서 메시지, 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나 싶습니다.